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요, 2019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나초는 덴드로비움 교배종인데 이름이 뷰티 하모니입니다. 네. 아주 뷰티스럽죠. 뷰티 하모니는 제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쯤에 부산에 미래화훼단지에 놀러 갔다가 꽃만 보고 되게 예뻐가지고 하나 사다가 엄마한테 선물로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 집에 와서 새로 엄마가 피우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분촉 좀 해달라고 해서 좀 얻어왔어요. 그때 얻어온 게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 그 뒤로요, 우리 집에 와서는 이렇게 쭉쭉쭉쭉 커지더라고요. 점점점점.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덩치가 커졌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작은 덩치에 꼭 우리나라 덴드로비움 모닐리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꽃 같은 사이즈에서 꽃이 펴서 그것도 매력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다 싶었는데 뭐몇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덴드로비움이더라고요. 노빌계. 네, 노빌계라고 하면, 노빌이라고 하면 얘가 노빌인데요. 네, 얘가 노빌인데 요런 스타일의 덴드로비움입니다. 네, 아마 요거의 교배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뷰티 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실제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런 난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에 뭐 이런 꽃이 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죠. 원종 교배종 그런 거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꽃을 보고 예뻐서 샀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원래 집에서 키우면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위로 햇빛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집 베란다다 보니까 베란다 난간에다 뒀지만 얘가 햇빛 방향으로 보고 쭉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그래도 꼭 뭐라고 해야 되나? 분재의 현의 느낌으로 아주 멋지게 모양을 잡아가고 있죠. 네. 난초들 지절로 그냥 두면 자기가 알아서 모양 잡아가면서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예쁜가요? 향기도 상당히 좋고, 노빌 계통 요런 난초들이요, 전부 다 향기가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꽃도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지 향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꽃도 개화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좌우간 아주 멋진 난초인 것 같습니다. 키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분갈이 해가지고 아직까지 여기다가 키워서 분갈이 안 하고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토분에서 이렇게 키울 때는요, 수태를 조금 헐겁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좀 건강한데,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키우고 분갈이를 할까 싶습니다. 덴드로비움은 워낙에 물을 많이 먹어요, 성장기에. 그리고 제가 또 바깥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게 물이 빨리빨리 건조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카틀레아 키울 때는 이렇게 이 밑에 토분에 구멍을 뻥 뚫어서 아주 넓게 해서 키워요. 물 마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바깥에서 키울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잘 마르기 때문에. 네. 다음에 더 멋지게 작품주로 폈을 때는, 배양 정보, 제가 어떻게 키우는지 조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배종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정보를 공유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덴드로비움들 노빌레 준해서 키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멋진가요? 좀더 멀리서 한번 볼까요? 짜잔. 제가 거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 거리는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바깥에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거리를 걸어서 화분에 꽂아서, 네,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덴드로비움 뷰티 하모니의 동영상 기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